셜록 홈즈의 회상록, 머스그레이브가의 의식문. 내 친구 셜록 홈즈는 종종 나를 어이없게 만든다. 그의 사고방식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차분하고 복장도 늘 단정하지만 평소 그의 생활습관은 너무나 산만하고 지저분해서 가치 있는 사람을 심란하게 만든다. 하기야 나도 꼼꼼한 편은 아니다. 타고난 보헤미안 기질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친 생활을 한 탓에 나 역시 의사로서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게을러지게 됐다. 하지만 나에게도 한계가 있다. 시가를 석탄 그릇에 넣거나 페르시아 슬리퍼 발끝 부분에 담배를 찔러 넣거나 아직 답장도 하지 않은 편지를 목조 난로 선방 가운데에 잭 라이프로 꽂아두는 것을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사격 연습은 밖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홈즈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방아쇠가 가벼운 총과 실탄 100발을 꺼내들고 안락 의자에 앉은 채 맞은편 벽에 대고 빅토리아 여왕을 의미하는 VR이라는 문자를 총알 구멍으로 새기곤 한다. 이런 걸 보면 방의 분위기나 외관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글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우리 방은 항상 화학약품과 범죄 기념품들로 가득한데 그것들은 엉뚱한 데 섞여 들어가 버터 접시나 이상한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는 자료, 특히 과거 사건과 관련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다. 그렇다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은 2, 3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어쨌든 두서없이 적은 이 회고록 어디에선가 언급한 대로 홈즈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전력을 쏟아부어 사건을 해결한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이올린과 책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침대와 소파에 누워있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서류는 쌓여갔고 방 구석구석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렇다고 태울 수도 없고 홈즈가 직접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어느 겨울밤 나는 난로가에 홈즈와 앉아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지금부터 한두 시간 우리 방을 좀 더 살기 편하고 쾌적하게 치우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아주 당연한 제안이었으므로 홈즈는 부정할 수 없었는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침실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양철 상자를 들고 나왔다. 홈즈는 상자를 바닥 한가운데 놓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뚜껑을 열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빨간 테이프로 묶어둔 자료다발이 박스의 3분의 2가량 차 있었다. 왓슨, 여기엔 사건 기록들이 가득 들어있네. 홈즈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이 상자 안에 있는 사건을 안다면 여기에 다른 사건을 채워넣기보다 여기 있는 자료들을 꺼내달라고 할 걸세.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게 자네가 젊었을 때 해결한 사건 기록인가? 사실 초기 사건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다고 늘 생각은 했었지. 그래, 이것들은 자네가 사건의 기록들을 써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야. 홈즈는 그 자료 뭉치들을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박스에서 꺼냈다. 왓슨, 여기 있는 사건들을 모두 해결한 건 아니네. 하지만 사건마다 나름의 재미가 있지. 이것은 탈튼 살인 사건의 기록. 이건 와인 장수 벤버리의 사건. 러시아 노부인의 모험. 알루미늄 폭발 사건. 그리고 안짱다리 리콜레티와 그의 가증스러운 아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거야말로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었네. 홈즈는 팔을 상자 바닥까지 집어넣어 장난감 상자처럼 생긴 뚜껑 달린 조그마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구겨진 종이와 오래된 구식 노쇠 열쇠, 끈 달린 나무 목과 녹슨 금속 원판을 꺼냈다. 왓슨, 이 물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나? 홈즈는 내 표정을 보더니 미소 지었다.
기묘한 물건들만 골라 모았군 그래. 정말 기묘하지. 하지만 이 물건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더 기묘한 기분이 들 걸세. 이 물건들에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군. 이야기라기보다는 역사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인가? 셜록 홈즈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머스 그레이브가의 의식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간직하고 있었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홈즈는 그때까지 여러 번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 내가 말했다. 쓰레기장 같이 어질러 놓고 말인가? 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을 정리해야겠다는 건 아니었나 보네. 어쨌든 이 사건을 자네의 수첩에 기록해주면 고맙겠네. 왜냐면 이 사건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거든. 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처럼 독특한 범죄가 일어난 적은 없을 테니 말이야.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내 사건 기록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네. 자네도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그때 알게 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내가 탐정이란 직업을 갖게 된 것도 말이야. 지금은 내 이름이 알려져서 골치 아픈 사건이 일어나면 일반 사람들은 물론 경찰까지도 사건을 내게 맡기고 싶어 하지. 자네와 내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자네가 주홍색 연구라는 작품을 기록했을 때도 나는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던 탐정이었네. 물론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러니 내가 처음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일을 제대로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자네는 짐작도 못할 걸세. 나는 런던에 오자마자 몬테규가에 있는 대형 박물관 모퉁이에 있는 방을 빌렸네. 그곳에서 사건 의뢰를 기다리며 내 실력을 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지. 종종 사건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고 온 의뢰인들이었네. 대학 생활이 끝날 무렵에는 나와 내 추리 방법에 대해 교내에서 꽤 소문이 났었거든. 이때 세 번째 사건인 머스 그레이브가의 의식 사건을 맡게 됐지. 기묘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사건을 해결하고 난 후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그 사건으로 나는 지금의 주위에 오를 수 있었지. 레지널드 머스 그레이브는 나와 같은 대학을 다녔고 약간의 친분이 있었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고 자존심이 매우 강한 편이었지. 내 생각엔 그가 내성적인 성격을 감추려 하는 바람에 그런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는 가늘고 높은 코, 큰 눈, 왠지 우울해 보였지만 늘 예의 있게 행동하는 지극히 귀족적인 분위기의 친구였네. 실제로도 영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후손이라고 하더군. 16세기 북부 머스그레이브 가문에서 분리가 돼서 서부 서식스에 정착을 했지만 말이야. 그의 가족이 사는 저택은 서식스에서 가장 오래된 저택일세. 그의 무표정하고 창백한 얼굴과 고상하게 머리를 움직이는 버릇을 보면 회색 아치형 돌로 된 칸막이에 세로로 난 창문 등 중세 성곽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네. 그 친구와 때때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 관찰과 추리에 아주 깊은 흥미를 보였어. 나는 대학 졸업 후 4년 동안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 몬테규가의 내 방으로 머스 그레이브가 찾아왔지. 그는 거의 변한 것이 없어 보였고 유행에 뒤지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었네. 예전에도 그는 멋쟁이였거든. 아무튼 그는 상류 사회의 젊은이다운 차림에 차분하고 품위 있는 행동도 전과 다를 바가 없었지. 머스 그레이브, 그동안 잘 지냈나? 악수를 하고 내가 물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지? 그가 말하더군.
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헐스턴 저택을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의원이기도 해서 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홈즈, 자네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지. 그래, 머리 쓰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 그거 잘 됐네. 자네의 조언을 구할 일이 생겼거든. 헐스턴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경찰만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본 적 없는 정말 괴상한 사건이거든. 왓슨,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귀 기울여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을 거야. 몇 개월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나는 속으론 다른 사람이 실패한 일이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네.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이야기해주게. 내가 외쳤네.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는 나와 마주 앉아 내가 권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미혼이지만 헐스턴에는 꽤 많은 하인들을 두고 있지. 하녀가 모두 8명, 요리사와 집사가 1명, 시종 2명, 급사가 1명 있어. 워낙 넓고 오래된 집이라 유지하려면 꽤 손이 많이 가거든. 정원과 마구간에도 사람을 두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꿩이 많아서 사냥철이 되면 우리 집에 묵고 가는 손님이 꽤 많아. 고용인들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집사 브런튼이야. 전직 교사였는데 실직한 후 아버지가 그를 고용했지. 사람도 좋고 부지런해서 얼마 되지 않아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 우리 집에 온 지 20년이나 됐지만 아직 40은 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체격이 좋고 미남이야. 외국어를 몇 개나 구사하고 악기도 여러 가지를 다룰 줄 아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집사라는 직책에 만족하고 오랫동안 저택에 있는 게 이상하기도 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직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 헐스턴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집사를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바람둥이 기질이 조금 있었어. 이렇게 조용한 시골에 매력 있는 남자가 있으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인과 사별하고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 몇 달 전에는 하녀인 레이첼 하웨스와 약혼을 해서 이제 겨우 잠잠해지려나 했는데 약혼녀를 버리고 사냥터 관리인 딸 제니 트레젤스와 친하게 지내더라고. 레이첼은 꽤 괜찮은 아가씨지만 영국 남서부 웨일즈 태생답게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 파혼을 상심한 나머지 내막염을 알았는데 어제까지 넉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지. 이게 헐스턴의 첫 번째 비극인데 두 번째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일은 집사 브런튼을 해고한 일에서부터 시작됐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집사는 총명한 사람이지만 그 총명함이 그를 파멸로 몰고 갔어. 왜냐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야. 내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은 아주 넓어. 지난주 어느 날, 더 정확하게는 목요일 밤, 저녁 식사 후에 그만 블랙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 새벽 2시까지 자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 소설이라도 읽으려고 촛불을 켰는데 읽던 책을 당구대가 있는 방에 놓고 와서 가운을 걸치고 책을 가지러 나갔지. 당구실에 가려면 먼저 계단을 내려가서 도서관과 총기실 사이 복도를 지나야 해.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서재에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거야.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직접 불을 끄고 문을 닫았는데 말이지. 나는 순간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어. 헐스턴 저택의 복도 벽에는 옛날 무기 전리품이 장식되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전투용 도끼를 들고 촛불을 뒤에 놓은 다음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가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서재 안에 집사 프론튼이 있는 거야. 격식을 갖춰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지도 같은 종이를 올려놓고 한 손을 이마에 댄 채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지. 나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선 채 그를 쳐다보았어. 테이블 가장자리에는 작은 초가 희미하게 불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잘 차려입었더라고. 갑자기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옆에 있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더니 열쇠로 서랍을 여는 모습이 보였어. 거기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의자로 돌아와 앉더니 촛불 앞에서 열심히 읽더군. 우리 집에 전에 내려오는 고문서를 함부로 꺼내서 읽다니. 나는 화가 나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지. 브런튼이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있는 나를 쳐다봤어.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선 보고 있던 지도 같은 종이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넣더군. 내가 말했지. 내 집에서 나가주게. 지금까지 자네를 신뢰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다니. 그는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나를 스치며 나갔어. 테이블 위에는 아직 촛불이 타고 있어서 꺼내놓은 서류를 읽어봤지. 놀랍게도 그건 중요한 문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머스 그레이브가의 의식문이라는 독특한 의식을 향할 때 쓰이는 질문과 답변을 필사한 종이었어. 몇 세기 전부터 머스 그레이브가 남자는 성인이 되면 그 의식을 치러야 하거든. 집안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안 문장처럼 말이지. 고고학자라면 조금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서는 실용성이 전혀 없어. 나중에 그 서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네.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뭐 자네가 꼭 듣고 싶다면야. 그는 조금 의아하다는 듯 말했지. 나는 브런튼이 놓고 간 열쇠로 서랍을 잠그고 서재에서 나오려고 돌아섰어. 그런데 언제 돌아왔는지 집사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주인님. 그는 흥분했는지 된 목소리로 말했어. 저는 불명예스러운 파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제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이렇게 저를 내쫓으시면 제겐 죽음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제게 한 달의 여유 시간을 주십시오. 제 의사로 나가는 것으로 말입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일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브런튼, 자네는 그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말했어. 자네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네. 하지만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 나도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싶진 않아. 하지만 한 달은 너무 길고 일주일 뒤에 나가주게. 그만두는 이유는 자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일주일이요? 적어도 보름의 시간은 주십시오. 아니, 정확히 일주일이야. 이것도 내 입장에선 아주 관대한 처분임을 알아주길 바라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고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어. 그 일이 있은 후 브런트는 이틀 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어. 나는 지난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불명예를 숨기기 위해 어떤 핑계를 만들어낼지 지켜봤지. 그런데 셋째 날 아침 그는 아침 식사가 끝났는데도 그날의 지시를 받으러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식당을 나오다가 우연히 하녀 레이첼 하웰스를 만났지. 앞서도 말했듯이 그녀는 최근 병을 앓았고 나았지만 불쌍할 정도로 얼굴색이 나빠져서 아직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어. 더 누워있어야 해. 아직 일을 시작하는 건 무리야, 하웰스. 그녀는 아주 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나는
병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하더군. 전 아무렇지 않아요, 주인님. 오늘은 쉬고 상태가 어떤지 의사에게 물어보자고. 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거라면 브런튼을 불러주겠어? 집사는 떠났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떠났어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어요. 방에도 없고요. 그 사람은 떠났다고요. 떠났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기대더니 미친 듯이 웃어댔어.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작에 겁을 먹고 배를 눌러 사람들을 불렀지. 계속 울부짖는 그녀를 방에다 데려다주고 나는 브런튼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했어. 집사가 사라진 건 틀림없었어. 침대에 자고 일어난 흔적이 없었고 전날 밤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거든. 하지만 어떻게 집 밖으로 나간 건진 알 수 없었어. 아침까지 창이며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으니까. 그의 옷과 시계, 심지어 돈까지 그대로 방에 남아 있었어. 하지만 늘 입고 다니던 검은 옷은 보이지 않았고 슬리퍼도 보이지 않았는데 구두는 그대로 있더군. 브런트는 그날 밤 어디로 갔을까?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몇 번이나 말하지만 오래된 저택이라 미로처럼 집 구조가 복잡해. 그래도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다 찾아봤는데 흔적조차 없더라고. 자기 물건을 모두 두고 사라지다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어제 경찰이 와서 살펴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지. 마침 그가 사라지던 날 밤 비가 내려서 정원과 길에 발자국이라도 남았을까 싶어 조사해봤지만 단서는 없었어. 그런데 또 다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는 이 사건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됐지. 이틀 동안 레이첼 하웨스의 증세는 점점 심해졌어. 히스테리를 일으키거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세를 보여서 간호사를 고용해 밤새 간호할 정도였으니까. 브런튼이 사라지고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녀가 얌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간호사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잠깐 졸았다가 눈을 떠보니 침대에는 아무도 없고 창문은 열려 있었어. 환자가 사라진 거야.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 시종 두 명과 함께 그녀를 찾아 나섰어. 하웰즈가 어디로 갔는지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 그녀 방 창 밑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잔디밭을 지나 연못까지 이어져 있었고 발자국은 집 밖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에서 사라졌는데 그 호수의 깊이는 8피트 정도 돼. 머리가 이상해진 하웰스의 발자국이 연못 앞에서 끊어진 것을 보고 우리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물론 우리는 바로 연못 바닥을 뒤져서 시신 수습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대신 전혀 뜻밖의 물건을 건져 올렸지. 오래된 녹슬고 변색된 금속 덩어리와 여러 개의 칙칙한 조약돌, 그리고 유리 조각들이 들어있는 린넨 가방이었어. 어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색을 했지만 하벨스와 브런튼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어. 경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길래 자네를 찾아온 거야. 왓슨,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사건을 귀 기울여 들었는지, 그리고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나. 집사도 행방불명, 하녀도 행방불명. 하녀는 집사를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미워할 이유가 생겼고 그녀는 웨슬스 출신으로 다혈질적이며 집사가 사라진 후 몹시 흥분한 모습을 보였네. 그리고 기묘한 물건들이 담긴 자루를 연못에 던졌어.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 안타깝게도 그중 어느 것도 사건의 핵심에 접근할 만한 것은 없었어. 이 사건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뒤얽힌 실의 실마리가 있었네. 머스그레이브, 그 서류를 봐야겠어. 자네 집 집사가 해고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내가 말하자 머스그레이브가 대답했네. 우리 집안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의식이야. 하지만 오래됐으니 전통이긴 하지.
여기 그 의식문을 옮겨온 종이가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가 사본을 건네줬네. 이 종이가 바로 그거야. 아주 특이한 의식문이지. 머스 그레이브가 남자들은 옛날부터 성인이 되면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고 했네. 원문 그대로 읽어보지.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떠나간 사람의 것.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올 사람의 것. 여덟인가? 처음부터 여섯 번째.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 떡갈나무 위에. 그림자는 어디에 있나? 느릅나무 아래. 몇 걸음 가야 하나? 북쪽으로 열 걸음과 동쪽으로 열 걸음. 동으로 다섯 걸음. 또 다섯 걸음. 나무로 두 걸음. 또 두 걸음.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아래로. 우린 무엇을 바쳐야 하나? 우리의 모든 것. 무엇을 위해서? 신뢰를 위해서. 원문에는 날짜가 없지만 17세기 중반에 쓰인 것 같아. 머스 그레이브가 설명했네. 자네가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적어도 수수께끼 하나가 더 늘어났어. 처음 수수께끼보다 더 흥미로운데? 이 수수께끼를 풀면 다른 의문들도 풀릴지 몰라.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못하지만 머스 그레이브, 자네 집사는 정말 영리한 사람 같아. 10대에 걸친 머스 그레이브가의 주인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문서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매우 실용적으로 보이고 브런튼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네. 틀림없이 자네에게 들키기 이전부터 이 서류를 봐왔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집에서는 특별히 숨기려 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기억을 확인하러 왔을 거야. 무슨 지도 같은 종이를 펴놓고 비교해 보다가 자네가 들어오자 당황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지? 그래, 대체 우리 집안의 오랜 관습이 그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이 우스꽝스러운 의식문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 대답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자네만 괜찮다면 서섹스로 가는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그날 오후 우리는 헐스턴 저택에 도착했네. 유명한 저택이니 자네도 사진이나 설명을 본 적이 있을 테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L자형으로 되어 있어. 긴 쪽이 새로 증축한 부분이고 짧은 쪽이 구관일세. 옛 저택의 중앙문에는 1607년이라고 새겨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지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네. 구관은 벽이 아주 두껍고 창은 작았어. 그래서 지난 세기 일가는 새로운 건물을 증축했지. 그래서 옛 건물은 기껏해야 창고와 지하실로 사용을 하고 있네. 저택 주위에는 오래된 고목나무가 늘어서 있는 멋진 정원이 있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연못이 있다네. 왓슨, 난 그때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 각기 다른 세 개의 수수께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스 그레이브가의 의식문을 제대로 해독할 수 있다면 칩사와 하녀 두 사람의 실종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의식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썼네. 집사는 왜 이 오래된 글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몇 대에 걸친 주인들이 알아내지 못한 무엇인가를 그가 발견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다면 과연 그건 무엇이었을까? 그것과 집사의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의식문을 읽었을 때 몇 걸음이라는 숫자가 고문서의 다른 부분에 어느 지점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네. 그 장소를 발견한다면 머스 그레이브가 조상들이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보존해온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걸세. 우선 두 장소를 주목해야 했네. 떡갈나무는 문제가 없었어.
저택 정면 마차가 지나가는 길 왼쪽에 아주 오래된 떡갈나무가 서 있었거든. 그렇게 큰 떡갈나무를 본 적은 없었지. 저 나무는 의식문이 작성되기 전부터 여기 있었겠지? 나무 옆을 지나가며 내가 물었네. 아마도 노르만 사람들이 영국을 정복했을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둘레가 23피트나 되거든. 그가 이렇게 대답했네. 이로써 단서 중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낸 거지. 집에 오래된 느림나무도 있어? 저쪽에 아주 오래된 게 있는데 10년 전에 번개를 맞아서 베어버렸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고 있지? 물론 알지. 그 외에 다른 느릅나무는 없어? 오래된 나무는 없어. 너도 밤나무는 있지만. 그 느릅나무가 있던 곳이 어디야? 보고 싶은데? 그때 마차가 집 앞에 도착했네. 머스그레이브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느릅나무가 있던 잔디밭으로 나를 데려가 줬지. 위치는 대충 떡갈나무와 집 사이 중간쯤 되었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네. 느릅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어? 내가 머스그레이브에게 물어봤네. 그거야 간단하지. 64비트야.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놀라서 물었네. 예전에 가정교사에게서 삼각법을 배웠는데 한동안 저택 안에 있는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모두 재보았지.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었어. 내 생각보다 빨리 단서가 모였네. 혹시 집사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네. 이제 생각이 나. 브런튼이 몇 달 전에 그 나무 높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마부와 그 일로 논쟁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이야. 왓슨, 흥미롭지 않나. 내 수사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나는 태양을 올려다봤어. 이미 기울어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오래된 느릅나무 맨 꼭대기에 걸리겠더군. 이것이 의식문에 있던 조건 중 하나였네. 그리고 느릅나무의 그림자는 그 그림자의 끝부분을 가리켜야 했어. 그렇지 않다면 나무줄기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했을 거야. 즉, 태양이 떡갈나무 바로 위에 놓일 때 그 그림자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야 했던 거지. 여기까지 듣고 나는 홈즈에게 말했다. 느릅나무는 이미 잘려나가고 없어서 알아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브런튼이 알아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게다가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나는 서재로 가서 나무를 깎아 긴 실을 메고 1야드마다 실의 매듭을 만들었네.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하면 6피트가 되는 낚싯대를 들고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갔지. 마침 태양이 떡갈나무 위에 놓였을 때 나는 낚싯대를 세워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를 기록했지. 길이는 9피트였어. 간단한 계산 아닌가. 6피트의 막대기가 9피트의 그림자를 만든다면 64비트 나무는 96비트 그림자를 만들지. 물론 그림자의 방향은 둘 다 같을 거고 그림자 방향을 따라 느릅나무가 서 있던 곳에서 거기를 재어보니 그 거리가 집 외벽 가까운 곳까지 오더군. 그래서 거기에 말뚝을 박아놓았어. 거기서 2인치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작은 구덩이를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걸세. 그건 브런튼이 측정하고 남긴 표시가 분명했으니까. 나는 그의 뒤를 정확하게 쫓고 있었던 거야. 이곳을 출발점으로 해서 나는 나침판으로 방향을 확인한 후 의식문에 적혀있는 대로 걸음을 재보았어. 저택의 벽을 따라 한 발자국씩 열 걸음. 그곳에 다시 말뚝으로 표시를 했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다섯 걸음을 두 번, 남쪽으로 두 걸음을 두 번 쟀어. 그러자 정말로 오래된 건물의 문 앞에 이르더군. 거기서 서쪽으로 두 걸음 간다는 것은 돌을 깔아놓은 복도였네. 그러니까 복도로 두 걸음 간다는 것을 의미했지. 거기가 바로 의식문에서 지적한 지점이었어. 왓슨,
그때처럼 실망한 적도 없었네. 내 계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어. 지는 태양이 복도 바닥을 환히 비추었고 바닥의 회색돌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 오랜 세월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네. 브런튼이 여기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 나도 돌바닥을 두드려 보았지만 모든 곳에서 같은 소리가 났고 금이나 틈이 벌어진 흔적조차 없었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머스 그레이브가 내 행동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나처럼 흥분해서는 의식문을 꺼내 다시 확인하더군. 아, 그래. 그 아래를 빼먹었어. 그가 이렇게 외쳤네. 그 말을 바닥을 파야 한다고 해석했는데 내가 틀렸던 거지. 이런, 이 아래 지하실이 있어? 내가 큰 소리로 물었네. 그래, 이 저택이 세워질 때부터 있었어. 이 문으로 내려가면 돼. 우리는 구불구불한 돌계단을 내려갔고 내 친구는 성냥을 켜서 구석의 통 위에 놓은 커다란 램프에 불을 붙였지. 주위가 밝아지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의식문이 가리키는 장소를 찾았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여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 거기에는 장작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바닥에 흩어져 있어야 할 장작이 벽 쪽에 쌓여 있었고 가운데 바닥은 비어있더군. 그 바닥에는 크고 무거운 돌이 있었고 중앙에는 녹슨 쇠고리가 달려있었는데 거기에는 두꺼운 바둑판 무늬 머플러가 묶여있었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건 브런튼의 머플러야. 그가 두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맹세해도 좋아. 그는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나는 경찰 두 명을 불러 지켜보도록 한 후 머플러를 잡아당겨 돌을 끌어올리려고 했네. 내 혼자 힘으로는 벅차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돌을 겨우 한쪽으로 옮길 수 있었지. 그 밑에는 검고 커다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더군. 머스 그레이브가 무릎을 꿇고 랜턴을 구멍 속으로 비쳤어. 깊이 약 7피트와 4피트의 작은 지하실이 보였네. 한쪽 구석에는 노쇠를 사용해 만든 납작한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뚜껑에는 경첩이 달려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오래된 자물쇠가 꽂혀 있었지. 바깥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습기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서 안쪽에는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고 옛날 화폐 같은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금속 원판 몇 개가 상자 바닥에 흩어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네. 하지만 우리는 낡은 상자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그 옆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이었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는데 이마를 상자 가장자리에 대고 상자 안쪽을 끌어안듯이 두 팔을 뻗고 있었네. 그 자세는 얼굴로 피가 쏠려 혈색이 검붉게 변했고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져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 시신을 끌어올려 키, 옷차림, 머리카락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머스 그레이브는 그가 사라진 집사가 분명하다고 했네. 브런튼이 죽은 지 며칠 되었지만 몸에 타박상이나 상처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사인을 밝혀낼 만한 어떤 단서도 찾아낼 수가 없었네. 어쩌다 이렇게 무서운 최후를 맞이했는지 추측할 수가 없었어. 왓슨, 솔직히 말해서 내 수사 방법에 크게 실망을 했네. 의식문이 적혀있는 장소를 발견하면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 장소를 찾았는데도 지금까지 머스그레이브 가문이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숨겨온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 브린튼의 시신을 찾아내긴 했지만 집사가 죽은 경위와 행방불명된 하녀가 이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만 했네. 나는 구석에 있는 술통에 앉아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았어. 왓슨, 이런 경우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고 있지. 나는 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우선 그의 지능을 추측하고
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 경우 브런트는 똑똑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개인의 오차 계산을 넣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는 아주 값진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장소를 찾아낸 거야. 그런데 비밀스러운 장소에는 혼자 힘으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뚜껑을 누르고 있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외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발각될 가능성은 너무나 컸어. 그러니 가능하면 저택 안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았을 거야.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까? 사라진 하녀는 예전에 집사에게 푹 빠져 있었네. 남자들이란 자신이 여자에게 아무리 나쁘게 대했다 하더라도 여자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족속들이야. 하웰즈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여 그녀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겠지. 밤에 지하로 내려가 둘이 힘을 합치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여기까지 나는 현장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두 사람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었네. 하지만 둘이서, 그것도 한 명은 여자였으니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을 걸세. 건장한 서섹스 경찰과 내가 해봐도 결코 쉽지 않았었거든.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생각해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야. 나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무 조각들을 살펴봤어. 그리고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약 3피트 정도 되는 길이에 한쪽 끝이 눌려져 있는 장작을 찾았네. 상당한 무게에 눌린 듯 납작해진 장작을 몇 개 발견했지. 그들은 돌을 들어 올리면서 틈새 사이에 장작을 밀어넣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겠지. 그리고 장작 하나를 수직으로 세워 돌을 받쳐두었을 거고, 돌의 무게를 견뎌야 했으니 그 끝이 찌그러진 것도 당연하네. 그런 나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 자, 그렇다면 한밤의 비극은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까? 분명히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뿐이었고, 아마도 그건 브런튼이었을 걸세. 하녀는 위에서 기다리고. 그런 다음 브런튼은 상자를 열어 그 속에 있던 물건을 하녀에게 건네줬겠지. 우리가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이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열정적인 겔트족 여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의 운명이 자기 소나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처는 더 컸을지도 모르네. 그렇다면 그녀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복수의 불꽃을 어떻게 했을까? 버팀목으로 사용한 장작에 미끄러져 돌뚜껑이 닫히면서 브런튼이 산 채로 무덤에 갇혔을까? 그녀의 죄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침묵했던 것뿐일까? 아니면 그녀가 일부러 버팀목을 빼내서 돌뚜껑을 닫은 것일까? 어느 쪽이 진실이든 발견한 보물을 움켜쥐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갈 때 그녀의 귀에는 사랑을 배신했던 연인의 비명과 돌뚜껑을 미친 듯이 두들겨 대는 소리가 들렸을 거야. 다음 날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히스테릭한 웃음소리를 냈던 비밀은 그 때문이었을 테지. 그건 그렇고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연못에서 건져올린 오래된 금속과 작은 돌들이 그것임이 틀림없었지. 그녀는 범죄의 흔적을 연못에 던져 없애보려고 했을 걸세. 나는 20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어.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한 머스 그레이브는 선체로 랜턴을 비춰 구멍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 이건 찰스 1세 때 쓰던 주화야. 상자에 남아있던 몇 개의 주화를 꺼내며 그가 말했네. 의식문은 이 시대에 작성된 게 맞아. 찰스 1세 때라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의식문 맨 앞에 있는 두 질문의 의미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 소리를 쳤네. 연못에서 건져 올린 자루 속에 들어있던 그 물건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우리는 서재로 올라갔고 그는 자루에서 여러 물건들을 꺼내 내 앞에 늘어놓았지. 언뜻 봐서는 금속은 검게 변색돼 있었고 돌멩이들도 광택이 없었어. 그가 이것들을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당연했네. 그런데 그중 하나를 소매에 문질러 보니 내 손바닥에서 어둡고 칙칙한 부분이 벗겨지고 번쩍번쩍 빛을 내더군. 금속 덩어리는 이중으로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구겨지고 휘어져 원형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 머스그레이브,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찰스 1세가 처형된 이후 왕당파는 끝까지 투쟁했어. 그러다 결국 도망치게 되자 자신들의 재산을 어디엔가 묻어둔 거야. 아마도 나중에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돌아와서 그것을 되찾으려 했겠지. 맞아. 내 조상인 랄프 머스그레이브 경은 왕당파의 핵심 인물이셨어. 찰스 2세가 망명 생활을 하던 시절에 그의 오른팔이었다고 들었지. 그래, 이제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어. 축하해. 비록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훌륭한 유물을 찾게 됐어. 귀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물을 손에 넣게 된 거야. 대체 이게 뭔데 그래? 옛 영국 왕의 왕관이야. 왕관이라고? 그래. 의식문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생각해봐. 그건 누구의 것인가? 떠나간 사람의 것. 찰스 1세가 처형된 이후지. 그 다음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올 사람의 것. 이건 찰스 2세가 언젠가는 왕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휘고 틀어졌지만 이 망가진 물건이 오래전 슈투어트 왕가 사람들의 머리를 장식하던 왕관임이 틀림없어. 그런데 이게 왜 연못 속에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나는 머릿속에 정리한 추리와 그 증거들을 연결해 긴 설명을 해줬네.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해는 넘어가고 달이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었어. 그럼 찰스 2세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왜 왕관을 돌려받지 못한 걸까? 머스그레이브가 유품을 자루에 넣으며 물었네. 자네의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비밀을 알고 있던 머스그레이브 경이 찰스 2세가 돌아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의식문만 남긴 채 의식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설명은 남기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의식문은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어떤 남자가 그 비밀을 알아채고 그것을 차지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지. 왓슨, 이게 머스그레이브가의 의식문에 대한 이야기일세. 왕관은 아직도 헐스턴 저택에 있네. 비록 그 유물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소유권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을 말하면 기꺼이 보여줄 걸세. 하녀의 행방은 그 이후로도 찾을 수가 없었네. 아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억을 안고 영국을 떠나 바다 건너 멀리 어딘가로 떠났겠지.